애니멀로 TV. 안녕하세요. 애니멀로의 테드입니다. 지난 연못 사나이 3편에서는 간단한 돌 작업을 했었고요. 이번 4편에서는 배수로 작업을 했습니다. 네, 여러분 아침이 밝았는데 비가 오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50m짜리 이렇게 4개를 사왔거든요. 그래서 지하수를 이렇게 이어와서 흘려보내려고 그랬는데 밤사이 계속 생각을 해보니까 일단 물을 빼는 게 우선이겠다. 한쪽 모습을 확인을 하고 뭐 지하수를 흘려보내든지 지저분한 것들을 좀 없애는 게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수로가 있거든요. 여기를 파서 기존에 있는 물들을 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DK와 DK의 아버님 그리고 동생까지 이렇게 나섰는데요. 비를 맞으면서 열심히 작업 중에 있습니다. 메인수로를 좀 넓게 퍼가지고 물이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도록 그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기서도 풀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세하게 들어오는 만큼 미세하게 흘러갔던 것들이 이제는 원활하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지하수로 이제 물을 공급을 제대로 할 거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할 예정이고요. 참, 이 삽질하는 자세 정말 좀 어설프지 않나요? 참고로 DK는 삽질을 아예 처음 해본다고 합니다. 군대에서도 안 해봤다고 하네요. 어설퍼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삽으로 돌을 칠 때가 있는데요. 무리하게 삽을 사용해서 퍼내지 말고 손을 사용해서 빼면 정말 수월할 것 같습니다. 잠시 커피 타임을 갖는 DK. 표정은 정말 힘들어 보이는데 생각보다 재밌었다고 합니다. 힘든데 재밌긴 합니다. 네, 계속 가시죠.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많은 작업을 해봤습니다. 이제 거의 다 물이 빠질 것 같고요. 여기가 배수구예요. 이쪽을 통해서 이제 물이 빠져나가는데 항상 기본적인 수위가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이 계속해서 열심히, 정말 열심히 작업 중인데요. 방금 큰일 날 뻔했습니다. 와, 삽이 부러졌네요. 와, 자칫 다른 방향으로 부러졌으면 정말 다칠 수도 있었던 장면입니다. 와, 조심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길을 낸 배수로 부분을 계속해서 이렇게 넓혀주고 있습니다. 파고 넓히고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케이는 다시 배수구 처음 부분으로 돌아가서 땅을 더 파내고 있는데 이 친구 무게가 있어서 그런지 뭔가 보고만 있어도 시원시원합니다. 드디어 작은 개울이 생겼습니다. 와, 풀로 뒤덮인 곳이 저렇게 변하다니. 와, 정말 놀랍네요. 큰 갈고리를 사용해서 풀들 다 제거해주고 있습니다. 저게 없어져야지 물이 더 잘 흐를 것 같아가지고 그 작업을 지금 기본적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앞뒤를 오가면서 배수로를 넓혀주고 있는데요. 최초 작았던 물길이 순식간에 이렇게 넓어졌습니다. 저희가 요거를 최대한 지키면서 한번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지하수를 끌어놨을 겁니다. 지하 180m거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마 수온이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계속 체크를 해가면서 유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높이를 맞춰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요 부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높이를 맞추는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에너지가 떨어질 만도 한데 그렇지 않은 걸 보니 정말 재밌긴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작업을 거쳐서 물길이 확실히 생겼습니다. 20cm 이상. 제 손이 22cm 정도 되거든요. 보면 한 뼘 하고 한 뼘 반, 한 30cm 가량의 고랑을 팠습니다. 여기를 좀 더 넓게 해줘야 되기 때문에 언덕이나 턱이 있는 것들 다 없애줬고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물이 잘 흘러내려가고 있고요. 물도 정말 시원시원하게 잘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원래 물이 있었거든요, 여기까지. 근데 그 사이에 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에 벌써 물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래도 물량이 꽤 많기 때문에 한 이틀이나 3일 혹은 일주일 정도 걸릴 수도 있고 전체 드러나면 약간은 평탄화 작업도 좀 할 예정입니다. 물이 빠지고 또 만날 수 있도록 하죠. 애니멀로우 TV